게스트 계정에서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을 당장 획득해 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쿠링 퀘스트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1부터 5까지 난이도를 매긴다고 치면은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여신코어뱅킹부 외환업무팀 입사 3년차 강예찬 대리입니다. 오늘 KB로그를 통해서 은행 개발자로서의 삶을 공유해볼 건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KB국민은행에서는 다양한 운동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대리님이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집으로 가서 씻고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네. 집에 가서 얼른 씻고 회사로 출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씻고 진짜로 회사로 출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KB국민은행 서여의도 전산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본관이랑 서관,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서여의도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아담한 크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비인가 핸드폰을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색대에 태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원증을 이렇게 태깅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6층은 여신코어뱅킹부랑 데이터 엔지니어링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왼쪽 외환 PPR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환업무팀 사무실을 지나서 제 캐비넷 안에는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여의도 공원이나 국회에 가서 소풍을 즐길 수 있는 탁자나 걸칠 수 있는 옷들이 이렇게 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오전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PC를 킬 때 보안 로그인을 위해서 얼굴 인식을 진행하고 이제 PC를 켜게 됩니다. 가장 먼저 켜지는 거는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 관리 툴이 켜져서 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어라는 KB국민은행 캐릭터와 콜리 있고요. 통장 프린터랑 신분증 리더기가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단말 외에도 여러 채널들에서 들어오는 거래들도 다 관리를 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여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생일 선물로 건강챙기라고 준 비타민을 먹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한번 이동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신코어뱅킹부에서 외환업무팀에 속해서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외국환 업무에 해외송금 환전과 같은 무역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 대출, 현금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 서비스 그룹에서는 은행 영업점, 그리고 인터넷뱅킹,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스마트폰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거래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서 제가 만든 외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 서비스 인터넷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 환전이나 해외 송금을 하러 가셨을 때 영업점 직원분들이 이제 처리하는 단말을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업무팀 오전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전 회의에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원분들 전달하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오전 회의 때 비보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다음 주 내내 휴가시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회사에서 숙박권을 제공해줘서 팀장님께 당첨이 되셔서 휴가를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팀장님 없이 한 주를 보내려고 하니까 넉넉하기보다는 배가 아프네요. 제가 이번 주에 변경 관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환전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타뱅킹 어플, KB국민은행의 비대면 뱅킹 어플인데요. 테스트 계정에서 제가 가질 수 없는 돈을 이렇게 입금해놓고 환전 거래를 한번 진행해볼게요. 은행에 입행하기 전에 저희가 졸업할 때 학교에서 이제 주로 프로젝트로 비대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 개발에 대해서 경험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 테스트나 비대면 개발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때 익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대면에서 환전 신청을 했고 잘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은행 가면은 조금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현장 프린터에서 제가 개발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인정이 돼서 이렇게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대리님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방금 어떤 전화를 받으셨는지. 아, 네트워크 환전을 하셨는데. 네트워크 환전이 뭐죠? 비대면으로 환전하는데 만불 이상을 하셔서 신고 필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행 목적의 경우가 네, 비대면으로밖에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 마케팅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 팀장님과 수석님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끼어들었다가 저한테 업무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프로젝트가 3개가 있어서 빨리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벌써 어느새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볼 건데요. 저 식사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네,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피아이통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찬울 대리라고 합니다. 여신코어뱅킹부 이자우 대리라고 합니다. 여신코어뱅킹부 김예기 대리입니다. 그럼 이제 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사주시는 겁니까? 같이 하는데 네. 말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아서 육회 비빔냉면 하나, 두 개랑 발삼냉면 하나랑 갈비탕 하나. 점심을 사주시기로 해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저희는 전신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해서 캡티시도 잠기고 불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휴게실로 와서 안마의자를 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왜 사달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1년차 개발자로서의 삶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짧게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여신코어뱅킹부 여신평가관리팀의 홍원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37기 여신코어뱅킹부 조동훈 대리입니다. 조동훈 대리님, 얼마 전에 열렸던 저희 ICT 코딩 챌린지 대회에서 5등을 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들 채용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서류랑 AI 면접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네. 코딩 테스트, 그리고 1차 면접이랑 PT 면접, 그 다음에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코딩 테스트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1부터 5까지 난이도를 매긴다고 치면은 2 난이도랑 3 난이도 정도. 그럼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네요?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한데 네. 어려운 거는 뒤로 미루고 네. 쉬운 걸 확실하게 풀자 이런 전략으로. 그럼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새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금융 개발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 취업을 한 다음에 네. 직접 개발을 할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입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직접 이제 코드를 짜고 직접 테스트하고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은 얘기로는 되게 수직적인 문화? 네. 쫄아서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쫄아서 많이 와. 선배분들이 편하게 좀 지내봐라 하면서 오히려 풀어주셔서 네. 되게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직이라고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더니 직접 개발하는 거 엄청 많고 쉴 새 없이 들어오고 개발을 안 하니까 난 여기 안 갈 거다 그런 생각은 진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KB국민은행 ICT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도 사실 두 번째 지원해서 첫 번째는 떨어졌다가 네. 두 번째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한번 그 탈락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잖아요. 운칠? 기가 3이다. 이번에 좀 운이 안 떨어졌을 뿐이니까 노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문화나 네. 아니면 개발적인 측면이나 커리어적으로 고민됐던 부분들이 여기 와서 다 해결됐던 것 같아요. 걱정 없이 한번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영상에서 이제 대리님들 봤다고 갑자기 길 가다가 아는 척 해요. 그럼 밥을 사드릴 거예요? 안 사드릴 거예요? 남은 오후 업무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넘어가야 되는 테스트 건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두 번의 테스트 단계를 거칩니다. 개발한 부서와 개발 내용 의뢰한 현업 부서에서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아예 테스트 전담반이라고 블랙박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들이 정확하게 잘 테스트가 되고 있는지 인스테스트 정보를 계속해서 점검해줘야 되고 혹시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빠른 변경을 위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프론트부터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점점 풀스택 개발자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죽겠다. 여기 저희 팀장님이 외국한 업무에 잠시 방문했는데요. 카메라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벌써 시간이 5시가 됐는데 저도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해볼게요. 업무 종료 시간이 되면 잔액을 점검하기 위해 작업을 확인하는데요. 만약에 잔액이 맞지 않으면 원인 파악부터 후속 조치까지 다 하게 됩니다. 지금 6시 이후에 마음대로 PC를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PC가 강제로 꺼지게 됩니다. PC를 더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야근도 못하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문수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 앞에 헬스장이 있긴 하지만 돈을 내고 하는 것보다 무료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애용하고 있어요.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서 운동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운동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요. 은행 개발자로서의 하루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집에 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